광단기 많이 사랑해주시고 광단기 꽝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석관상기 김재현 부장입니다. 금일 장비는 의장비가 디벨론 DX65MT7 그리고 그보다 U30 3호가 아니고 30입니다. 30 3호 요건 30인데 뭐 3호나 30이나 그보다는 아직까지 이제 회전라인이 정품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제 비례 제어식으로 회전라인 설치하려고 이렇게 장비 뜯어놨고요. 저희 회전함은 작업 끝냈고 이제 회전라인만 설치를 하게 되면 의장비는 출고가 될 거고요. 특히는 저희 분이 안 다신다고 하셔가지고 출고할 거고 의장비는 이제 금일 오늘 두 대 세 대가 들어왔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두 대는 다음 날 작업을 하고 의장비 같은 경우 이제 광진 전라도 광진에서 두 대 차주분이 같이 하셨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옵션을 뭐 다 하셨습니다. 레벨기 키트. 키트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키트는 저희가 이제 키트만 이렇게 산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차 출고해서 이제 레벨기 업체에서 이제 출장을 와서 레벨기 아마 세팅을 해줄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저희 회전함 설치, 집게, 그 다음에 회전 돌집게 라인, 그 다음에 드레인까지 그렇게 해서 출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말을 지금 이제 말경으로 가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초보다는 월초보다는 월말로 가면서 장비가 많이 몰리는 편이니까요. 제조사에 이제 장비 출고일을 한번 여쭤보시고 월말이면 저희도 이제 스케줄이 딱 제때 맡아드리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의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들어와서 작업은 끝냈고요. 저희 회전함 설치, 그 다음에 집게. 집게도 저희가 뭐 제조사마다 틀리지만은 뭐 대안이나 JT 같은 경우에는 뭐 차주분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물건을 받아서 집게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드립니다. 다른 업체들은 본인들이 이제 직접 출장을 와서 설치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맞으면 저희 일정도 맞으면 이렇게 집게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는데 이 장비는 제가 오늘 집게까지 설치를 해서 아침 이제 마무리를 한 거고요. 이 장비도 이제 저희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레벨기 키트, 회전 돌집게 라인, 드레인까지, 집게까지 설치돼서 나갈 거고요. 오전에 장비가 와서, 차주분께서 이제 3날 보강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 앞에 차, 안에 차도 그렇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3날 보강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오전에 3날 보강을 지금 하고 가셨는데, 또 3날 보강도,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서 모든 걸 다 마무리 한 다음에, 뭐 나가서는 이제 뭐, 바가지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보강생이 잘 많으니까 본버켓은 거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쪽에서 다 하시고 차를 받고 바로 이제 작업에 투입될 수 있게 하시려면 뭐 저희 쪽에서 시간만 내면 뭐 집게나 3날 보강 여러가지 등등을 하셔도 저희가 이제 장소에 놔두면 출장을 와서 많이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장비 나온 날짜에 맞춰서 3날 보강 업체에도 연락을 하시고 뭐 보캣 보강이야 뭐 육자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날 보강을 하면서 보캣 보강도 같이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본버켓을 같이 보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본버켓을 보강을 하시는 분들 여기서 하시는 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기존에 쓰시던 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버켓은 거의 뭐 차를 팔 때 사실 그냥 그대로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도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디벨론 차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이제 많다 보니까 많이들 힘든 입장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거의 저 디벨론 저수장 저 발열 계약을 안 하고 70% 이상이 이제 국방색, 볼보의 국방색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때가 들타기 때문에 때도 들타고 햇빛을 많이 받았을 때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이 많이 바라는데 국방색은 거의 뭐 잘 안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어두운 색깔을 선호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거는 저희 이제 회전함 예약을 하실 때 색상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레벨기 키트도 그렇고 항상 저희가 이제 뭐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레벨 키트 꼽아놓은 거는, 이 키트만 따로 저희 쪽한테 이제 연결을 해서 준비만 하지, 도장을 미리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문에 들어오면 키트를 삽입을 한 후에 상도를 주기 때문에, 레벨이 키트를 하실 분들은 미리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집게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영상을 많이 찍어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그 뒤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각 제조사, 디벨론, 일단 03급을 위주로요. 디벨론, 볼보, 현대, 이 세 기종은 이제 돌집게, 회전 돌집게 사용 여부를, 방법을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찍어서 다음에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